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가지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이데일리온의 브래핏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잠깐 2차전지 얘기를 하셨는데 나도 2차전지라고 하는 쪽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종목 강원 에너지에 대해서 네.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예전부터 이 플랜트 설비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설비, 화공 설비, 발전 플랜트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외 쪽에서는 산업용 증기 발생기 대용이죠. 이쪽과 황회수 설비 이쪽에 강점을 갖고 있었고 게다가 국내 쪽에서는 지역 난방과 관련된 온수 증기 관련된 발생기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가 지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2차 전지 관련된 신규 사업들이 추가가 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회사인 강원이 솔루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특히 가장 먼저 양극재 관련된 엔지니어링 턴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벌써 양극재 공정과 관련된 쪽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쪽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리튬 소재 사업 쪽에서도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10월 초 되게 되면은 경주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튬 소재와 관련된 쪽 이쪽은 요즘에 핫하죠. 이쪽도 직접 뛰어든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렇게 되면 올해 매출이 한 800억대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250억대 그리고 2024년 가게 되면 1700억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성장의 분위기가 주가를 이끌어 간다고 보여지는데 게다가 수주도 좀 더 느는 상황들이고요. 현재 한 600억대 수주가 올해 한 850억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수주가 신규 사업과 함께 2차전지 쪽에서 확대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원에너지도 역시 2차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묻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20%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브래핏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이 회사는 LCD 모듈 전문 제조업체이고 뭐 매출 대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충전기 이슈에 항상 급등을 하죠. 바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즉 한충전의 지분 24%를 보유한 주주라는 점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 한충전은 현대차 그룹이 서비스 중인 전국 24개 초급속 충전소를 유지 보수를 하고 관리와 운영까지 맡고 있어서 현대차의 전기차가 잘 팔릴수록 항상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충전 서비스죠. EPIT을 운영까지 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혜는 계속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공공급속 충전기 충전 요금을 약 8% 정도 올렸죠. 이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터지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발언이 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 35개 주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금 9억 달러를 승인을 했고 그리고 전국에 50만 개의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뭐 디스플레이텍 이쪽에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오랜만에 바닥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물려있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